자, 우선요,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파일 이름이랑 폴더 위치 확인해 주시고, 이상 없으면은 이제 가동축 형판이라고 해서 3번.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얘는 보는 방향 XY 평면이죠? 평면 잡아주시면 되겠고, 스케치 XY 평면.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명령어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옵션 명령어 세 번째 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중심점 잡고, 가로 방향 하나, 세로 방향 하나. 그리고 치수가 현재 자동으로 뜨네요. 이건 좀 이따 저기 조절할게요. 그 다음에 D. 급속치수 누르신 다음에 우선 밑에서부터 150에 150. 이건 규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몰드 베이스를 주문할 때이 사이즈를 정해놓고 주문하셔야 됩니다. 150에 150 집어넣으시고 스케치 닫기. 그 다음에 안에 원도 하나 그릴만 하네요. 안에 원이 카운트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여기 안에 원은 6파이네요. 6파이짜리 원 하나 또 추가로 그려주시고. 그래서 150에 150. 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한 다음에 돌출합니다. 자, 돌출할 때는 여기 옵션에 특지 향상 곡선을 선택해주시고, 선택. 그럼 다 잡히죠. 그 상태에서 돌출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돌출값은 30mm. 그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1차 모델링을 만들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기준이 중요해. 기준. 여러분들 혹시 기준 안 만들었으면 기준 만드시고, 기준은 오른쪽 하단 모서리 여기를 C5 정도 주세요. 이 기준이 있는 거와 없는 건 천지 차이죠. 왜냐면 헷갈려요. 이게 대칭 구도라서 방향성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야겠네요. 뒤집은 상태에서 작업을 마무리 줘야 됩니다. 다 카운트 부하 형상이죠. 자, 그러면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 명령어 눌러주시고, 우선 코어 부분 있죠? 코어 부분 들어간 것부터 진행을 할게요. 면을 찍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점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치수가 40에 34니까 20에 17. 20. 20에 17.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시고요. 20에 17.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종료. 그 다음에 조건 넣어줍니다. 우선 얘는 일반 구멍에 포밍은 카운트 부하. 첫 번째 치수는 26파이. 그 다음 깊이는 5mm. 그 다음에 마지막 직경은 21.5mm. 그래서 그 다음에 관통. 값을 눌러서 바디 통과, 관통. 그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1차 카운터 부하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가서 좀 세팅 좀 할게요. 우선 유틸리티 가셔가지고 사용자 기본값. 아, 여기 아니구나. 다시 환경 설정이 드래프팅이죠. 환경 설정이 드래프팅. 그 다음에 치수의 단위. 요거 좀 키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환경 설정 스케치. 연속 치수. 로 체크합니다. 요거 수정 작업 좀 하고, 그 다음 다시 진행을 할게요. 단위는 좀 키웠어요. 소수점 단위. 1에서 2, 전 3으로 키웠어요. 3. 그렇게 좀 키웠고요. 그 다음에 연속 치수를 제거했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패턴 특징 영상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카운터 부하. 약간 하코가 들어가는 부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형, 그 다음에 백터 지정, 방향성 잡아주시고, 두 개에 얘는 40.
그날 백태지장 반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얘는 두 개에 34. 이렇게 해서 총네 개.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확인. 총네 개의 그, 학화 조립되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가이드 핀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가이드 핀. 그러면은 뒤집은 상태에서 구멍. 얘는 어차피 하나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네개다 찍어볼게요. 처음 네 개를 다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치수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네 개를 다 찍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른 거예요. 그죠? 얘의 여기 Y축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여기가 이제 5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제어를 할게요. 이게 좀 헷갈리니까. 뒤집은 상태에서는 좀 헷갈려요, 방향이. 그래서 우선 여기가 55죠? 여기가 55. 그리고 반대쪽에는 57이 나와야 돼요. 2mm만큼 몰린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왼쪽은 똑같아요. 똑같이 57로 나머지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똑같이 다 57이죠? 다 57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구속이랑, 그 다음에 패턴 같은 거 이용하면 쉽게 할수 있는 건데, 원시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맨날 그 기본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 하나만 변경하고 55로 나머지 똑같은 치수로 하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닫기.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또 카운터 보아 개념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22. 그 다음 깊이는 6. 그 다음 직경은 16 H7. 세아씨, H7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H7? 여기 뭔 뜻인지?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H7. 자, 그럼 다시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이 H7이라는 거는 공차예요, 공차. 공차를 표시한 건데, 원래 이제 공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뭐, 16하고, 최소는 마이너스 100분의 2. 최소치, 그 다음 최대치는 뭐 0.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품을 깎았을 때 얘는 어떻게 깎으라는 거냐면 16으로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15.98. 15.98에서부터 16 사이로, 16 사이 아예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공차를 넣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해요. 누구한테 설계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설계자가 이 재료 크기, 치수죠, 치수. 치수 크기에다 얘는 26, 36, 46, 56. 여기에 따라서 이 공차 값이 달라지거든요. 제품이 커질수록 공차 값은 커져요. 이거 못 맞춰요, 사실은. 못 맞춰서 커지는 거예요. 맞출 수 있으면 안 켜도 되는데, 못 맞추니까. 그러면 이게 설계자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26일 때는 얼마, 36일 때는 얼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여기다 문자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 문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소문자 H7. 여기 대문자 H7 써 있죠? 자, 소문자 H7은 마이너스 공차를 뜻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공차. 그 다음에 대문자 H7은 플러스 공차를 뜻하는 거예요. 즉, 외경과 내경, 또는 축과 캡, 또는 축과 구멍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러면 지금 16H7은 구멍이죠. 구멍.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공차, 즉, H, 대문자 H7 들어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축 같은 튀어나온 형상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소문자 H7을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16, H7. 그러면은 이 16H7이라는 건 여기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공차 값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교수님, 16H7과, 그 다음에 46H7은, 또 공차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끼어 맞춤 공차의 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의 공차, 그 다음에 축의 공차라고 있어요. 구멍의 공차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축의 공차는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 직경값. 그래서 직경값이 우리 얼마죠, 지금? 16이죠. 16이면 여기 해당되는 14에서 18. 그럼 14에서 18 사이에 AC7, 요 공차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0, 1, 8써 있죠. 여기다가 1000분의 1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0.018 돼요. 거의 100분의 2 정도. 그래서 0에서부터 100분의 2 정도 키워라. 크기를. 그리고 요 안에 맞춰야지 합격. 이 공차값 바깥으로 빠져버리면 불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그 가공하시는 분,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시는 분들의 숙련, 기술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기술력이 좋으면은 이렇게 공차를 적용하고요. 근데 초입에, 그러니까 신입이 들어왔어. 근데 기계를 잘못 다뤄. 이렇게 못 가꿔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공차값을 키워줘야겠지. 안 그러면 다 불량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주의할 점은 이 공차값이 작잖아요. 그러면 연마 들어가야 돼, 연마, 연사. 그러면 선반 가공 비용 한 번, 연사 비용 한번 더. 그럼 돈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분들은 공차를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데만 집어넣으셔야지 아무 데나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돈 들어가요. 그거까지 참고를 하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차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 거기다 12H7도 공차 있잖아요? 그런 거다 공차의 이제 개념이, 정밀공차 개념이죠? 그래서 좀 신경을 써라. 쉽게 얘기해서 돈좀 쓰라는 거예요, 돈. 그 H7이 붙어 있는 곳은 다돈 쓰라는 거예요. 그냥 막 쉽게 가공하지 말고 돈좀 써가면서 정밀하게 깎으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작업자들은.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핀. 자, 리턴 핀 갑시다. 구멍. 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기 입합니다. 자, 리턴 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치수가, 세로 치수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아, 나와 있다고 해서 114로 잡아야겠네. 똑같이 114. 그러면 57. 어차피 이거 치수 안 맞으면 나중에 조립할 때 불량 나와요. 안 맞는 게 보이는데, 눈에. 그래서 어차피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8이죠? 58이면 29가 되겠네요. 가로는 58 나누기 2, 29. 이렇게 해서 점 위치 잡아줍니다. 다 됐죠?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닫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보아. 카운터 보아는 우선 13, 깊이는 14, 그 다음에 안에 구멍은 12, 그 다음 관통, 바디통 가죠. 그 다음 빼기,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 리터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상밀판 있잖아요? 상밀판 치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상밀판 치수 확인해 보니까 114는 맞네요. 이렇게 됐고. 다 됐으면은, 이제 패턴 가셔가지고, 또 제어를 합니다. 백타 지정. 그래서 가로 치수는 58. 그다음에 백타 지정. 세로 치수는 114.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총네 군데 또 카운터 보아 작업이 들어가죠. 자,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볼트. 볼트 M10짜리 볼트 들어가면 돼요. M10짜리 볼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 방향으로 있네요. 자, 또 갑니다. 구멍 가공, 구멍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점 하나 찍을게요. 자, 얘는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120mm에요. 60mm. 요 사이 거리가 60mm. 그 다음 세로. 세로는 56mm.
56 나누기 2 하면 28 나오죠?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60에 28.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탭이죠? 스레드 구멍. M10.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스레드 깊이는 15? 뭐 15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깊이 한계. 값 집어넣어가지고, 요 드릴 깊이 있잖아요. 드릴 깊이 20 정도 잡아야겠죠? 20. 20에 15. 그래서 스레드 깊이는 15 잡으시고, 치수 상에 가셔가지고, 드릴 깊이는 20.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탭도 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다 됐으면 이제 패턴 특징에서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 탭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 잡아주시고, 백터. 얘는 가로 치수가 120이죠? 방향 뒤집으시고, 120. 그 다음 백터. 방향 뒤집으시고, 얘는 얼마냐면 56.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 끝난 거고요. 이제 마지막 냉각 라인, 냉각 들어가는 부분만 끝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 패턴이야. 구멍 가셔가지고요. 요 측벽면에 2점 찍으세요. 1점 찍고, 2점 찍고. 2점 찍어주시고. 우선 양쪽 점. 요 점은 수평 구속이죠. 둘 다. 수평 정렬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 뽑아줍니다. 치수는 위에서부터 15mm. 그 다음에 전체 거리는 80mm죠.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40m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어요. 구멍 뚫으세요. 관통, 드릴, 파 6자리로. 끝나셨으면은 일반 구멍으로 해서 6파이. 단순이죠? 6파이로 관통, 바디 통과. 그렇게 해서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멍 작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좀 보세요. 정적 와이어 프레임. 그래가지고, 이 구멍이 혹시 간섭을 주는지 체크 좀 하셔야 돼요. 보니까 뭐 간섭 주지 않네요. 위치가. 구멍이 혹시나 다른 쪽에 구멍을 위 이런 카운터 보아 자리죠? 이런 데를 건드리면 안 되죠. 조립이 안 되니까. 아니, 물이 새겠죠. 물이 셀수 있겠네. 조립보다도.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PT탭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자, 다 끝나셨으면은요, 여기 그 더보기에 스레드 가세요. 더보기에 스레드가 어딨나? 여기 있고, 스레드 가시고, 스레드 가셨죠? 그 다음에 뽀밍 있죠? 뽀밍 중간에 뽀밍을 MPT로 바꿔주시고, MPT. MPT 바꾸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구멍도 찍어보세요. 구멍 찍게 되면 이렇게 뜨죠, 조건이. 그리고 우리는, 잠깐만, 얘는 16분의 1로 잡혀있네? 원래 8분의 1로 잡히는 게 좋은데. 아, 그래서 구멍을 88로 뚫었구나. 요게 문제 걸리네요. 이게 16분의 1로 그냥 바뀌어버리네요. 우리는 16분이 아니죠? 우리 8분의 1이죠, 기자. 그러면, 다시.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으니까 취소하시고요. 여기 단순 구멍 있죠? 단순 구멍에 매개변수 편집 가셔가지고, 구멍 크기를 88을 키우세요. 88을 키우세요. 우리 8분의 1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됐나요? 다 됐으면 다시 스레드 가셔가지고, 다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작업을. 엠피티 여기 구멍 찍어보세요. 그럼 8분의 1로 잡힐 거예요. 8분의 1로 잡히시죠? 자, 길이값은 자동으로 잡힐 거예요. 길이값이 한 10mm 정도 잡힐 것 같아요. 10mm. 밑에 여기 써 있죠? 9.96 얼마라고 써 있나요? 요거 그냥 보시면 되겠고, 확인.
그다음 확인.